쫓아왔더니 24 애들까지 쫓아왔어. 누나가 그러니까 몇 살인데? 그래서 누나가 지금 69년생 55야 그랬더니 누나 자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이제 120살까지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신생아예요, 신생아. 시작 커브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하늘 몇 층씩 올려. 자, 시작. 지금 그러면 피지컵의 출연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나이는 제일 많으신 거예요?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 네. 수동훈 씨보다 제가 6살이 네.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신박댐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팔씨름 국가대표 파워리프팅 선수 하지웅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전 데이트입니다. 아, 정말 말이 필요 없죠. 오늘 우리 재밌게 촬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들었죠, 방금? 네. 언제든지 오라고요. 아,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문이요, 네. 땡겨야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3관왕 출신 이소영입니다. 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1969년 55살이고요. 아. 네, 두 달 깎아졌죠? 전 이제 53입니다. 아, 이제 말으로 하니까. 네. 오, 여기는 혼자 사시는 집인 거예요? 네, 혼자 살고 있고요. 본 집은 하남시에 있어요. 아. 여기 앞에 제가 일하는 뷰티샵이 있어서 새벽 2시에도 또 수업해달라는 회원님도 계시고, 아. 새벽 6시도 해달라는 회원님이 계세요. 아.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얼른 뛰어나가고 잠깐 또 공강 시간에 자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준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피티샵 가야 돼요. 아. 오늘 좀 일정이 바빠서 제가 도시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대표님 운동하시면서 드시는 식단이에요? 네. 근데 누가 대표님을 55세로 볼까요? 50 넘어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제가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아이라고 하기에 아이들이 좀 많이 커요. 네, 다 성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제가 세계 챔피언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도전하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입니다. 누구나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심장을 갈아가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복근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조금 없어졌지만 아무튼 복근을 만드는 것도 이미 출산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복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20대들보다 3, 4배는 더 열심히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장착을 해서 제가 이제 보디빌더 네. 쪽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머슬마니아인가요? 네, 머슬마니아, 보디빌더, 피규어, 그다음 스포츠 모델 세 부분에서 제가 3관왕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신 거예요? 네. 하, 대단하시네. 아침에 포르테 이걸 12년째 먹고 있어요. 저는 닭가슴살 그냥 생닭을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게 싸요. 좀 약간 양념돼 있고 그러면 비싼 건 1,800원까지도 가는데 네. 얘는 객단가가 570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드시는 거예요? 네. 야채 같은 거는 전날 썰어놓는데 이거는 바로 해야 맛있거든요.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못 가요. 한 2주에 한 번? 빠르면 1주에 한 번? 대표님을 다른 분들이 몇 세로 좀 보나요? 일단 비키니 입으면은 20대 후반이고요. 넣고요. 먹는 거가 8알이거든요. 먹는 걸 똑똑하게 먹어야 돼요. 아,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아, 너무 중요해. 이게 대표님만의 건강관리 식단이네요. 네. 이건 뭔가요? 도곡동에 살았었는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캐리어를 들고 다녔다. 도곡동 캐리어 우먼이에요. 여기에 온갖 식단, 갈아입을 운동화, 그 다음에 운동 소품, 프로틴, 텀블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먹는 약 좀 들어있고요. 항상 여행 가는 줄 알아. 갈아입을게요. 준비 나으신 거예요? 네, 준비 다 했어요. 복장이 좀 파격적이네요. 요즘은 애슬레저 룩이라고 해가지고 운동복이나 일생활복이나 네. 같이 일치를 한다. 미국 LA나 뭐 뉴욕 언니들 많잖아요. 네. 이쪽이에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 더 젊으신데요? 아, 그럼 PT샵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제가 여기 매니저 일하고 있어요. 아. 네. 오늘 회원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입시 막 하고 있는 고3이에요. PT샵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예쁘죠. 대표님 감성이. 대표님이 남자분이에요? 네. 남자분 감성이 아닌데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동안 이어서 아유 내 입으로 말이 좀 그런데 그래서 예. 28, 31
애들 쫓아오는 건 기본이고 그저께는 24 애들까지 쫓아왔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몇 살인데? 그래서 누나가 지금 69년생 55야 그랬더니 누나 자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요? 네 진짜예요. 길 물어보려고 네, 쫓아온 네, 게 아니라? 네, 네. 누나 정도면 20대 사귀셔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좀 재밌고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쇼호스트도 할 수 있었고 인플루언서 일도 할 수 있었고 또 연기도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좀 자신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갑상선인 항진증으로 소모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네. 살이 계속 빠지는 병이에요. 정말 43kg에서 58kg까지는 가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43kg 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육과 완전히 체중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네. 게 몸이 건강해지니까 멘탈이 단단해져요. 뭐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60에 70에 루이비통 모델이 왜 못돼요? 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목표예요? 네 목표예요. 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지금 이제 120살까지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생아예요. 신생아. 앞으로 네. 내가 인생을 활력있게 재밌게 내가 만들어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딸 친구 한번 간단하게 하자. 저분은 고등학생이시니까 네, 선자벌인 건가요? 에이 저 아, 죄송해요. 어디를 봐 우리 사람들은 뒤를 봐 앞을 안 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어씨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 자 시작. 이쪽 다리 물려야지. 쭉 내려가고 예쁘게 둘 셋 파이팅 아홉 마지막 열. 자 여기 시작 허브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하늘로 툭 올려. 자 시작. 쭉 업 다섯. 자 엉덩이 더 뒤로 가야 돼. 둘 그럼 무릎 닫혀. 셋 그렇지. 셋 좋아. 지금 좀 해보니까 어떤가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즐겁게 하는 거야. 쌤이 빡세긴 한데 원래 너무 빡세게 너무 빡세게 하는 거야. 여자는 골반이야. 자 하나 둘 다리 기니까 더 뒤로 가. 시작. 하나 둘 셋 둘 밀어내. 둘 다섯 웃지 말고 힘나가. 다섯. 지금 이렇게 회원님이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만들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몸을. 맞아요. 그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저 젊은 사람들 걔네들은 이렇게 발전을 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속도로 발전을 해요. 되기는 돼 안 되는 줄 알죠? 네. 아 저 여자도 했구나.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좀 먹으시면 저는 오늘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많이 내려가고 거울 봐. 자 둘 열 개만 하자. 둘 자 갑니다. 시작. 위에서 올려.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내려가. 넷! 도대체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 건가요? 이 엉덩이 만드는 운동이에요. 어때요? 좋을 거. 그러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PT 하시고 다른 일도 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저 요식업하고 있어요. 어떤 거? 가족사업인데 팔당에서 식당이랑 양수리에서 식당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라서 뭐 공구 같은 것도 하고 운동구매 그런 네네. 것도 좀 하고 인스타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아, 그럼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연기 공부도 하고 있어요. 연기 공부도? 네. 아, 좋아하는 거. 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 개구리 다리 만들자 합니다. 10개 시작. 하나 둘 하늘로 셋 여섯. 이거 힘든 운동인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제가 애들한테 소리 못 지르게 만들어요. 아 이러잖아. 남자들 딴 생각해. 차라리 힘을 들면 네. 제 방법이요. 기침으로 해서 내뱉어야지. 아 이래 봐봐.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던데요? 아, 있었어. 가자. 네. 하나 둘 예쁘게 하나 둘 엉덩이 내밀어. 복사근 일곱, 여덟, 비틀어, 셋, 넷, 다섯, 됐어. 잘했다. 너무 재밌지? 재밌는 거야, 이게. 한 대만 더 하자. 네? 하나, 가슴까지, 둘, 셋. 식사, 식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올갱이 특으로 두 개 주세요. 제가 아까 아침에 도시락 싼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내놓고 먹어요. 얘를 먼저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남은 음식을 여기서 좀 먹죠. 제가 식단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닦아드려서 먹고 얘도 먹고 그렇게 좀 할게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이게 올갱이 국이에요? 네, 올갱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기는 논현동에 피지컬 백 때문에 저 네.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려고 왔어요. 예쁘게 아, 한번 가야죠. 아, 오늘 촬영 가시는 거? 네. 안녕하세요. 와, 피지컬 백 다영이 필라테스 하는 친구 만났어요. 아, 섭외 어떻게 해야 되신 거예요, 피지컬 백? 아, 저 전화 왔었어요. 오디션 봐달라. 대한민국에 몸 좋은 사람 100명을 뽑았고요. 아, 네. 어떤 종목에 어떤 스포츠가 네. 제일 생존 경쟁에서 강한가. 네. 경륜, 씨름, 아, 농구, 네. 수영 각계각층의 스포츠 아, 쪽이에요. 아. 지금 방송에 이제 출연하기 위한 메이크업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 6시에 촬영 있어요. 아... 네, 제가 한 12년 동안 대회를 한 24번을 뛰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1년 내내 시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구정, 신정이 어딨어요. 무조건 헬스클럽에서 하루 2번 운동 들어가고 그래, 클럽은 헬스클럽이지 이러면서 내가 지구인을 또 다 이겼구나.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내가 또 이겼네, 이런 젠장을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7, 8년을 무염을 했어요. 소금을 안 드셨어요? 네, 안 먹었어요. 무염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 한번 눈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안 먹어서 이렇구나. 마지막에 마이애미 세계대회 3관왕 할 때 케톤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지방을 원료로 썼어요. 그래서 힘들면 견과류 먹고, 힘들면 올리브유 먹고, 힘들면 아보카도 먹고, 그래서 전혀 탄수를 먹지 않는 무탄 다이어트를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탄 다이어트 해가지고 3관왕 한 것 같아요, 세계대회. 피디님, 네? 이분을 찍으셔야 돼요. 네. 안다정 씨라고 네. 우리나라 최고의 빌더님이세요. 다정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옆에 섰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고다영입니다. 네.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아, 운영을 직접 하고 계세요? 필라테스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경쟁해보니까 좀 어땠는지. 처음에는 그분들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많이 했는데 촬영하면서 필라테스 코어가 다르긴 하다. 그래도 내가 비리비리 해도 힘이 아예 없진 않구나. 도움이 됐어요, 필라테스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5년 정도 오래 하셨구나. 지금 저기 이소영 대표님 55세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워너비죠. 꾸준히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서영님처럼 멋있는 바디를 갖고 싶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IFBB 프로선수 안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여성 프로선수분들이 많이 없죠? 많아요. 거기서 1등 하신 거예요? 네? 예? 피지케 1등, 네, 우리나라 뭐, 1등, 유일무이. 그 뒤에 메이크업하고 계신 이소영 대표님 보면 어떤 마음 드시는지? 멋있어요, 소영 언니 보면. 운동도 즐기면서 네. 라이프도 즐기면서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멋있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외국인으로 변신했는데요. 완전 네. 변신. 제가 나이 얘기나 이건 방송에 이걸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틀렸어요, 이제 나는 이제. 원장님 가볼게요. 감사해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지금 피지컬 백 도착했어요. 네. 저는 지금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박정우라고 합니다. 옷 어떻게 입으신 거예요? 내가 이뻐하는 동생 요요예요. 모델이고요. 저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요요라고 합니다. 네. 너무 이쁘죠? 전 럭비 선수고요. 이번에 다시 피지컬 백에 출연한 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영이 와 이번에 완전 예쁨을 담당했어. 쌍둥이 동생 성훈이고 모델 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쌍둥이 형 성준이고요. 덕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수박아. 더 예뻐지시는데. 아, 정말. 너무 유명하고 도토팀이랑 같이 지금 찍어요. 어떻게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부뜸입니다. 히부뜸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오, 야! 오, 반가워. 우리 막둥이에요. 제일 애기, 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이제 19살 된 태권도 하는 김병진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팔씨름 국가대표, 파워리프팅 선수, 하지용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실 선수 아니세요? 네, 맞죠? 장은실 선수. 반갑습니다. 은실님 운동하시는 거랑 이거 투머스를 한번 찍고 싶었거든요. 저도 휴면 스토리 몇 번 본 것 같아요. 브이로그식으로 사람들 바로 맞아. 맞지 않아요? 20분짜리? 맞아요. 누나. 안녕하십니까, 야전삽장들입니다. 우리 둘째기가 여러분 꼭 본반 사수해 드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정말. 예전 데이트. 정말 말이 필요 없죠. 오늘 우리 재밌게 촬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들었죠, 방금? 네. 언제든지 오라고요.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일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운동이면 운동, 뭐 공부면 공부,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면 사업 열심히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보답이 오거나 성공을 하는 여러분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그냥 그 길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유먼 스토리 파이팅!